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역과 트로피를 올려줄 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금주의 꿀덱은 바로 요즘 굉장히 핫한 무빙덱인데 덱구성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우선 엄청 무겁고 자이언트 해골까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보시는 거와는 달리 굉장히 좋은 덱입니다. 덱의 난이도는 별 4개 반, 공격력은 별 4개, 수비력도 별 4개 반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덱이에요. 덱의 카운터로는 박격포 덱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무덤덱이기 때문에 엘릭서 2배 타이밍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이 덱은 더 중요해요. 왜냐면 동마법이 아니고 빈결마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빈결마법이 있다는 거를 알게 하면 안 돼요. 깜짝 빈결 한 방으로 데미지를 많이 줘야 돼서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자, 안 내고 기다립니다. 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무덤덱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평균 엘릭서가 4.1입니다 자, 낚시꾼 해주고. 아, 잠시만, 낚시꾼 위치 잘못 낸 것 같은데. 야, 이거 스플래시 맞을 각인데? 아, 잠시만요. 이거 자이언트 해골 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급한대로 내고 고작 다크프린스 하나에 이렇게 많이 낼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 조금 꼬였습니다. 상대방이 반대쪽에 올인 공격 안 들어오기만을 좀 바라야 되는데 다행이죠. 자, 일단 엘릭서 2배 타이밍 때까지 무덤도 쓰지 말고, 자, 이런 거 토네이도로 이렇게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비할 때 이게 좋은 게 도끼맨 토네도 있고 자이언트 해골도 있기 때문에 수비력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이게 공격 타이밍 잡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엘릭서 2배 타이밍 전에는 공격 타이밍 자체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빈결까지 항상 신중하게 들어가야 돼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저 도끼맨까지 버리고 낚시꾼. 요즘 낚시꾼이 진짜 OP거든요. 사기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자, 낚시꾼 한 마리로 다 막을 수 있죠. 야, 좋아 좋아. 이거 봐, 이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3코스트짜리인데 이 정도 효율을 낼 수 있는 카드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자, 배드 내주고. 자, 가드 빠졌죠. 곧 엘릭서 2배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이 슬슬 상대방 패 체크해주면서 무덤 각을 봐줍니다. 자, 뒤에서 자이언트 해골 내주고. 지금 가드가 빠졌기 때문에 내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럴 때 이제 반대쪽 들어오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도끼맨 토네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웬만한 그런 공격들은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2배 타이밍 되죠. 무덤 들어갑니다. 2배 타이밍 되자마자 무덤 쓰면서 빈결까지 대기. 빈결 바로 써줍니다. 머스킷에. 자, 이러면 데미지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 공격을 잘 막아야 되는데 앞 자이언트 들어오는 거 잘 막아야 됩니다. 야, 잠시만, 반대쪽 들어온다고? 자, 가드 내주면서. 자, 이거 효율적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데 낚시꾼으로, 토네이도보다 낚시꾼으로 막는 게 효율이 더 좋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땡겨주고 자이언트 해골까지 내주면서 효율적으로 수비했죠. 지금 타워 한 대밖에 안 맞았고. 자, 이거 일단 깔끔하게 수비하고 다시 무덤 각을 봐야 됩니다. 천천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이언트 해골이 죽을 때 뒤에 유닛 붙이지 말고, 어차피 저 자폭 데미지로 애들 다 죽기 때문에 그 점까지 생각하셔가지고 플레이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난이도가 있어요. 야, 잠시만. 야, 이거 아까랑 똑같이 막아야 되는데 아까보다 난이도가 있다. 낚시꾼 놓고 저 다크 프린스를 어떻게 해? 다크 프린스를. 야, 이거 잠시만, 이거 자이언트 해골. 야, 이거 안 막으면은, 아, 이거 그냥, 아, 그냥 냅둘걸. 낚시꾼 믿을걸. 이 낚시꾼을 믿었어야 됐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 무덤 들어가겠습니다. 배드 놓고 빈결까지 대기. 자, 이거 한 번만 잘 들어가면 끝나요. 자, 빈결로 얼려주면 끝나죠. 이번 판은 진짜 낚시꾼이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정말 사기예요. 자, 우선 초반에 절대 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감전이나 통남 같은 게 떨어져도 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잘못 하나 빠지면은 잘못하다가 게임이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덱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자, 이제 2배 타이밍이기 때문에 낚시꾼 뒤에서 내주고. 자, 뭐냐, 상대방 왜 안 내지? 도끼맨. 자, 반대쪽 무덤 들어갑니다. 빈결까지 대기. 바로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거는. 주저하지 말고 파이어볼 나오는 순간 망이죠, 상대방. 자, 빈결 쓰는 타이밍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유닛이 빠지면은 그때 빈결 쓰는 겁니다. 절대로 타워 하나에다가 빈결 쓰지 마세요. 무조건 유닛이 빠지면은 그때 빈결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토네이도로 킬타워 열어주고. 깔끔하죠? 자, 이런 식으로 빈결 타이밍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빈결 한 방 때문에 게임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게임 오버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쓰면은. 자, 페카오. 근데 이거는 일단 천천히 막아주면서 천천히 해도 돼요. 지금 타워 체력이 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자, 가드까지 꺼내주면서 토네이도 쓰지만 안 되죠, 가드가 있어서. 자, 도끼맨 그리고 엄청 세기 때문에 한 방 한 방이 엄청 아파요. 자, 낚시꾼으로 땡겨주고
자자 1법까지 자이언트의 골까지 내주면서 야 잠시만 야야 패카 땡기면 어떡하니 이거. 자 도끼맨 놓고 자자 1번만 잡자. 그렇지 됐어. 자 이렇게 되면 또 무덤 타이밍 나오거든요. 자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빈결이라서 생무덤 들어가도 데미지가 무조건 들어가요. 자 이런식으로 상대방 유닛 빠지면은 같이 써주면은 끝나죠. 끝나나? 바로 끝나버리죠. 이런식으로 플레이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기다렸다가 상대방 내는거 보고 플레이해주시면 되고. 자 이 무덤 빈결덱이 사실 좀 뭐 아니면 도 같은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가면 진짜 대박이긴 한데 이게 잘못 쓰면은 그대로 내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나와서 정말 어렵습니다. 숙련도가 진짜 많이 요구가 돼요. 배드 꺼내주면서 일단 고객 막아주는데 자 배드까지 나왔어요. 뭐지? 자 일단 대기해줍니다. 내지 마요. 여기서 지금 자이언트 해골 꺼냈다가 게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엘릭스 좀 버리더라도 라바네. 야 이거는 반대. 라바 같은 거 뜨면은 반대 들어갑니다. 바로 골렘이 떠도 마찬가지예요. 자 야, 잠시만 바바리안 이 자이언트 해골이 바바리안만 다 정리해준다면은 그럼 땡큐지. 여기서 빙결 쓰면 안 돼요. 여기서 빙결 쓰면 터지기 때문에 그냥 무덤만 들어가고. 야 무덤만 들어갔는데 벌써 터졌죠 게임. 자 이 라바를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되냐. 지금 도끼맨이 아 야 이거 도끼맨 선패 실화냐 이거. 자 침착하게 그래도 이게 광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가드 내면서 도끼맨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광부를 안전하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자 토네이도까지 써주면서 밥도둑 밥도둑이죠. 이러면 깔끔하게 막을 수가 있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 좋죠. 타워 하나 날리고 지금 제 타워는 깔끔하게 수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엘릭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제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자 여기서 고갱까지 빼주면은 엘릭서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죠. 자 자이언트의 골 뒤에서부터 내주고 자 라바가 또 나왔는데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이 막으시면 됩니다. 저 뒤에 벌룬이 붙어와도 방법은 똑같아요. 도끼맨 토네이도로 막는 건데 도끼맨이 안 잡히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도끼맨이 잡히는 순간 저도 수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 바바리안 나왔는데 바바리안 또 자이언트의 골 형님이 마무리를 할 거고 뒤에서 가드 내주고 도끼맨 꺼낼 준비합니다. 도끼맨 없어도 되긴 꺼내야 되겠다. 도끼맨 꺼내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광부가 나오더라도 도끼맨을 지킬 수 있도록 플레이 주셔야 돼요. 끝났죠 이거는 뭐. 자 이렇게 되면 번개 한 방 안 죽기 때문에 그냥 무덤 들어가 주면서 가운데 자이언트 해골 딱 들어가 주고 빈결까지 대기. 빈결 바로 빨리 조금 늦은 타이밍 빈결이긴 하지만 자이언트 해골이 지금 살았기 때문에 이게 데미지 엄청 들어가요. 이걸 포기한다고? 자 이거 어차피 반대쪽 타워도 제가 프리피라서 이거만 막으면 이겨요. 근데 이거는 토네이도만 있으면은 번개 떨어져도 살거든요. 번개 떨어져도 그쵸? 대신 배드한테 한 대도 안 맞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수비 깔끔하게 성공했죠? 자 가드까지 꺼내주면서 반대쪽 들어오지만 뭐 소용 없습니다. 자 빈결로 수비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초반에 기다려줍니다. 할 말이 없네요 이젠. 네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상대방 낼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야, 광부? 낚시꾼으로 막아주면서 이거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나올지 좀 봐야 되거든요. 기다려줍니다. 베이비 드래곤 뒤에서 내주고 낚시꾼. 역시 요즘 낚시꾼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자 자이언트 해골로 막겠습니다. 자이언트 해골로 딱 낚시꾼 안 끌려가는 그 거리 타이밍 맞춰가지고 잘못해서 뒤쪽으로 끌려가면은 상황 안 좋아질 수 있었거든요. 자 요거 잡아주면서 이러면은 무덤 타이밍이 나오지만 쓰지 않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엘릭서 두 배 타이밍 전에 무덤 쓰지 마세요. 이게 동마법이면 한번 들어가겠는데 빈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그 유닛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동마법은 상대방이 유닛을 녹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 역공 막는 게 그다지 어렵지가 않은데 빈결 같은 경우는 쓰기가 진짜 어려워요. 상대의 유닛들이 거의 풀피로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빈결 안 쓰면은 너무 허무하게 막힙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막히기 때문에 무조건 엘릭서 두 배 타이밍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 자 아직까지는 뭐 대치 상황이고 지금도 무덤 타이밍 쓰고 싶지만 쓰면 안됩니다. 쓰면 터져요. 엘릭서가 막 4, 5 정도 벌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 쓰면 안됩니다. 자이언트 이걸로 막아주고
이 자이언트 해골이 진짜 효율이 엄청 좋아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게 수비도 되면서 이게 또 상대방한테 공격을 갈 때 상대방의 엘릭서를 무조건적으로 좀 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막으려면은 또 큰 거 하나 빼. 야, 도끼면을 뺀다고? 저 5코스트 날아가는 거예요. 5코스트. 자, 자폭 데미지로. 그쵸. 자, 이제 무덤 타이밍 잡겠습니다. 엘릭서 두 배 타이밍 곧 되고 방금 상대방 도끼맨까지 빠졌기 때문에 자 들어갈게요. 가드 무덤 들어갑니다. 자, 그 빙결마법 대기 바로 아처 나오자마자 써주고 이러면은 게임 끝나죠. 토네이도 쓰지만 안되죠. 도끼맨까지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완벽한 타이밍 한방을 노려가지고 플레이하는 겁니다. 제가 빙결을 왜 신중하게 쓰라고 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이 한방으로 그냥 게임이 끝나버려요. 자, 이거 자이언트 골 다시 내주고 이제 어떻게 하냐. 수비만 하면 되는데 빙결마법을 수비로 쓰면 돼요. 여러분들 빙결마법을 이런식으로 공격으로 써가지고 타워를 푸시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수비로 쓰면서 편하게 수비하면 됩니다. 자, 무덤마법 써주고 이러면 패카 바보 되거든요. 뒤에 도끼맨 있어도 이건 못 뚫어요. 토네이도까지 쓰지만 최대한 기다려주면서 자, 그 와중에 오른쪽 난리 났죠. 자, 가드 꺼내주고 빙결까지. 이런식으로 빙결을 공격으로 성공했다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수비로 써주면은 상대방 뚫질 못합니다. 이거는 할만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자이언트 해골이 들어간 무덤 빙결덱 좀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써보시면은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기존에 무덤 쓰시던 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다음 주에는 더 좋은 꿀덱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